안녕하세요. 폴리젯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바로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국내 여행으로 아주 짧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숙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일단 이 코너명은 제가 여기가 집이지로 정해봤어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패션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평소에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좋은 숙소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 숙소가 여행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걸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가는 공간 중에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경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 코너로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공간이 어디인지부터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프롬나드 제주라는 곳입니다. 그 네이버에서 제가 건축자재 검색을 하다가 너무 예쁜 곳이 있길래 잡지에서 보고 반해서 예약을 하게 된 곳이에요. 전원 속의 내 집이라는 잡지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전원 속의 내 집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건축자재를 썼는지 다 이렇게 정보 같은 게좀 상세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인테리어 뭐 자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직접 검색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저는 그거를 참고를 하는데 여기는 뭐 때문에 오게 됐냐? 바로 바닥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렉스크리트라고 하는 마이크로 시멘트 일종이 사용된 바닥이에요. 이 벽면도 마이크로 시멘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통일감 있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요. 벽 끝까지, 그리고 천장도 사실 비슷한 컬러감으로 살짝 다르긴 하지만, 화이트긴 하지만, 그런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사진으로 사실 저는 다 보긴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죠? 숙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사진을 엄청나게 봅니다. 보면서 설레하고, 그것도 또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소파 대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벽 자체가 아니라 이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게 가구를 만들 때도 쓸수 있는 자재거든요. 그래서 아예 벽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쓰였다는 걸알수 있고, 만져보면은 여기는 되게 매끈매끈하고, 여기는 살짝 거친 느낌이 있어요. 질감도 약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위에 쿠션을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이거는 어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여기 지내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원목 테이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런 시멘트 자재 같은 걸 쓰게 되면 좀 차가워 보일 확률이 높잖아요. 원목처럼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소재랑 섞어서 연출을 하면 너무나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자라 헝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딱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진짜 제가 반했던 거. 짜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벽난로가 아니고요. 온풍기입니다. 이 바스토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 온풍기가 실제로 켰을 때 정말 불이 이렇게 안에서 불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불멍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해서 실제로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 약간 집무실처럼 이렇게 나무 테이블이랑 나무 의자 이렇게 세트로도 또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원목이랑은 사실 조금 다른 컬러감이거든요. 사실 나무 컬러도 좀 자칫 잘못 맞추면은 좀 이상해 보인다. 너무 컬러가 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 이 컬러감 자체가 다 베이지 톤으로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브라운이 올라갔을 때 너무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나무랑 컬러가 다른데도 너무 예뻐요. 여기 공간만의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죠. 이쪽은 부엌 공간입니다. 주방이에요. 주방도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 거실 테이블이랑 약간 무드가 비슷해요. 근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실이랑 주방에 있는 가구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몇 가지가 굉장히 남다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남편분은 가구 공방을 하시고 아내분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테리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구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신 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온 지 한 시간 가량밖에 안 됐어요. 한 시간 동안 잠깐 메이크업 조금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주전부리들 과자라든지 여기 보시면 육개장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체크인 시간이 보통 제주도는 4시잖아요 그때 오면 좀 배가 고프거든요. 그럴 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키친 클로스나 이건 너무 예쁘다, 그쵸? 그리고 요거는 핀티 1929라는 거네요. 저는 이거 다 알아가려고 해요. 이거는 두랄렉스라는 것이고 전부 하나하나가 그 두 분의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판도 그렇고 이쪽에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마이크로 시멘트가 사용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재고요. 싱크대 상판 같은 거는 시멘트가 사용될 수 있다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로 시멘트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 중에 하나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 다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키친클로스 같은 것도 아기자기한 프린팅 들어간 걸로 준비를 많이 해두신 게 또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저도 키친타올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쓰면서도 이런 키친클로스 같은 거 좀 많이 구비를 해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발뮤다인 줄 알았는데 에어루스라는 브랜드의 주전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커피 머신입니다. 저는 커피 머신 대부분 네스프레소만 봤었는데 여기는 스매그 커피 머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는 화이트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인덕션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블랙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컬러감이랑 맞추려고 하셨는지 이렇게 화이트를 쓰셨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약간 이색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실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뭘까요, 여러분? 화장실입니다. 짜잔! 켜볼게요. 저는 사실 이런 주택 화장실을 올 때 가장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자연 채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문을 열 수도 있어서 뭐 이렇게 환기가 필요하다거나 할 때 훨씬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도 들어와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녀스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깔끔하고 예쁘다, 그쵸? 여기가 수전은 전부 다 이걸 쓰더라고요. 핫콜드 이렇게 적혀있고 돌려서 넣는 수전이에요. 이런 것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짠!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도 다 마이크로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로 시멘트가 위에 방수 처리를 하면 이렇게 욕실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타일 대신. 그리고 또 하나의 묘미.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샤워기도 이렇게 벽 안에 인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 시멘트라는 걸 써서 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이 라브로켓 어메니티를 쓰더라고요. 대용량이 있어서 씻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 향이 진짜 좋겠다. 벌써부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욕실의 건너편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침실입니다. 침실도 진짜 예쁘죠? 침실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침대 헤드 부분을 보면 약간 라탄 소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휴양지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아기자기한 조명이나 뭐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사이드 테이블 이런 것도 다 빈티지하면서도 휴양지 느낌이 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짠! 이쪽에 있는 이런 것도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냥 사실 뭐 그냥 대강 만들어도 되는 건데 가구 공방을 하셔서 그런지 이런 것도 남다르게 빈티지한 모드를 확 넣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거실 테이블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화장할 수 있고 간단하게 뭐 손 씻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전 좀 놀랐던 게 여기 보시면 이런 간단한 화장솜이라든지 아니면 면봉 이런 것도 참 이렇게 예쁜 그릇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쁜 유리병 같은데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경 진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자 이쪽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짜자자잔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사실 비슷한데 이 공간이 다릅니다. 와 와우 포인트예요 이 공간이. 한번 와보세요. 짜잔. 이렇게 야외 욕조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기에서 밤에 이제 뭐 반신욕 같은 거 하거나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저기 다리 이렇게 휘영천 떠 있고 여기가 약간 작은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사다리마저도 예쁘고 그렇죠? 이 욕실 안에 들어가니까 더 향이 많이 나는데 사실 여기 처음 딱 체크인 하잖아요? 그럼 향이 진짜 좋은 게 나요.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또 틀어놓으셨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 너무 좋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딱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더라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옆에 이 공간은 이렇게 샤워 가운 같은 게 걸려있고 왜냐하면 여기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욕조도 있고 또 좀 있으면 보여드릴 비밀의 공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도 또 있어서 물을 좀 이렇게 적실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해두신 것 같고 그리고 이 문 반대편 쪽으로 또 들어가면요 여기는 또 다른 침실이 있어요. 짜잔. 아 약간 스포일러 밖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렇게 침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아까 그 공간보다는 좀 더 밖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좀 더 작은 침실에 가깝게 꾸며진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그걸 지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 묘미 짠! 여러분 정원이 이렇게나 크게 있어요. 사실 제가 정원 때문에 여기 온 거기도 하거든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체어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꽃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보실까요? 이쪽에는 자쿠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수영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쿠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은데 사실 제주에 왔으면 한 번 정도는 물놀이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정원을 안 보고 넘어가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정원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작은 자갈 같은 게 깔려 있어요. 짠! 여기는 또 뭐 하는 공간인지 아세요? 불멍하는 공간입니다. 이 안에 준비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캠프파이어처럼 해놓고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여행 가거나 캠핑 가셔서 불멍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런 작은 공간 같은 것도 있어서 밀집 밑에서 나는 약간 그 파라솔 쳐놓고 놀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서 놀아도 되고. 이런 돌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주도만의 돌담. 여기까지가 제 집 아니지만 제 집이면 좋겠는 공간의 하우스 투어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코너를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저는 워낙 숙소 가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거고, 코너명은 여기가 집이지 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저녁 시간 이제 다 돼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